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쇼크입니다. 갑자기 켈빈 클라인 CEO가 한국을 방문한다는 긴급 속보가 전해져서 방탄단 전국의 글로벌 앰버서더 계약이 임박하였다는 추측이 미국 언론들 사이에서 나돌고 있습니다. 2월 10일 세드릭 뮤락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전세계 수많은 BTS 팬들을 놀라게 만든 사진과 글을 공개했는데요. 세드릭 뮤락은 언더웨어로 유명한 미국 최고의 패션 브랜드 켈빈 클라인의 전 세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글로벌 책임자입니다. 세드릭 뮤락은 이날 자신의 SNS에 대한항공 여객기 사진과 함께 굿바이 뉴욕, 여러분 서울에서 만나요, 멋진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글을 올려서 자신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는데요. 그런데 미국 현지 언론들은 갑자기 켈빈 클라인의 글로벌 책임자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방탄소년단 정국의 글로벌 앰버서더 계약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를 내보내서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세드릭 뮤락 켈빈 클라인 부사장이 지난 1월 말 갑자기 방탄소년단 정국의 SNS 계정을 팔로우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세계적인 명품 패션 브랜드의 고위 인사들이 갑자기 글로벌 스타의 SNS를 팔로우한 이후에는 글로벌 앰버서더 발표를 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온 상황에서 켈빈 클라인의 부사장이 방탄소년단 정국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한 지 10여일 만에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정국과 글로벌 앰버서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